저번에도 분명히 초록색 옷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의도치 않게 초록색을 입고 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저 단발머리한 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신나가지고 이렇게 단발머리로 왔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할 때는 조금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넘기고 있을게요. 립밤부터 조금 바르고 시작해 줄게요. 요거는 디올의 립 맥시마이저 004호. 이렇게 컬러가 살짝 있는 거예요. 발색은 거의 안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바르고 나면 입술이 약간 화하면서 좀 통실통실 부풀어 오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놓으면 이따가 립을 바를 때 조금 약간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이거 입술에 주름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주름도 좀 차올라서 훨씬 더 나중에 립 바를 때 예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머리를 살짝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하기 전에 크림은 이름도 모양도 그린그린한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크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성분이 되게 착해서 벌써 이만큼 썼는데 피부에서도 되게 순하다 보니까 어떤 피부 상태에서도 그냥 마구마구 막 쓰기 되게 좋아요. 부담 없이. 저는 특히 메이크업 하기 전에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면은 화장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밀리지도 않고. 이게 좀 오래된 제품이에요. 나온 지좀된 제품이어서 예전에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모든 그린티 어쩌고 하는 제품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가벼워요. 가벼웠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린티 어쩌고 하는 기초 제품들은 제 기준 다 이제 좀 가볍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엄청 가볍고 그냥 금방 마르는 그런 지성용 제품인 줄 알고 되게 기대 없이 그냥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의외로 보습감이 강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언제지? 진짜 한 1년도 훨씬 넘었는데. 약간 그래서 그린티라는 이름이 붙은 기초 제품들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준 제품이에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제형도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져가지고, 머리카락. 이제 피부 위에서 겉돌거나 흡수가 안 돼가지고 하얗게 일어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되게 부드럽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특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발림성도 되게 좋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보습감이어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활용도가 되게 높은 크림입니다. 그 다음은 선크림. 선크림은 닥터지 에어리 스킨 업선 사용해줄게요. 이런 통에 담겨있는 거 보시면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엄청 묽어요, 이렇게. 로션처럼, 에센스처럼. 이런 애들이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면은 화장 안 밀리고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에센스처럼 되게 가벼워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원래 1년 365일 내내 잘 발라줘야 되긴 하지만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은 해가 조금 더 이제 좀더 따사로워지니까 더잘 챙기기 시작할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선크림은 꼭 열심히 발라주시기. 이러고 메이크업 들어가면은 무조건 잘 먹습니다. 베이스는 오늘 에스쁘아 테이핑 쿠션.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걸로 가지고 왔어요. 컬러는 페탈 컬러예요. 이 테이핑 쿠션이 되게 가벼운 쿠션이에요. 그래서 다른 쿠션들처럼 묘하게 이렇게 끈끈하고 도톰한 그런 느낌이 없고 엄청 얇게 발리는 그런 쿠션인데 얘가 몇달 전에 단종이 됐었어요. 그래서 에스쁘아가 이걸 단종시키고 저희끼리 엄청 의아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스쁘아 쿠션 중에서는 테이핑 쿠션만 좋은데 테이핑 쿠션이 제일 좋은데 테이핑 쿠션을 왜 단종시키지? 에스쁘아가 돈벌 생각이 없나? 약간 이 생각을. 그래서 이제 테이핑 쿠션을 아는 사람들끼리 맨날 이게 이상하다, 미스테리다. 에스쁘아에서는 테이핑 쿠션이 제일 좋은데 왜 단종시켰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돈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벌라고. 이렇게 아예 이쁘게 리뉴얼해서 제대로 벌라고 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쿠션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른 듯한 느낌을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런 느낌을 내주는 쿠션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얘는 그런 느낌을 내줍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커버력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커버력 괜찮은데요? 파우더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드 파우더 이거 사용해줄게요. 제가 솔직히 숏컷이라기보다는 숏 단발? 좀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숏컷 단발 느낌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길렀지만 옆에서 보면 아직 약간 아직 멀었어요. 진짜 단발까지는 사실 조금 더 이렇게 턱선까지는 가져야 되니까 조금 더 길러야 돼서 한 두어 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똑단발까지 일단 한번 가보고 괜찮으면은 중단발까지도 일단 한번 가볼 생각은 있어요. 저도 이런 단발머리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돼서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즐겨보려고요. 간간이 이제 숏컷이 훨씬 낫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어지간히 제가 질리면 다시 돌아갈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금방 좀 질리는 편이라 숏컷 그만큼 오래 유지한 것도 되게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2년 넘게 유지를 했나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지겨워서 이제 좀 바꾸고 싶은 시점이 온 거죠, 이번에. 컨실러는 오늘 에스티로더 더블 에어 컨실러 사용해줄게요. 이게 컬러가 웜 라이트 컬러여서 제 잡티보다 묘하게 밝긴 한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블 에어 컨실러다 보니까 되게 무겁고 커버력 엄청 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밀착력이 되게 좋긴 한데 진짜 얇아요. 그래서 한번 척척 붙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역시 잡티 가리는 용으로는 웨이크메이크를 아직 따라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겨워가지고 걔 좀 그만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고 있긴 한데 아직 마음에 드는 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썹은 삐아 라스토토 아이브로우 슬림. 저번에 제가 차콜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코코아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눈썹부터 살짝 붉은기를 추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차콜 컬러 그리고 요게 코코아 브라운 컬러. 확실히 얘가 더 붉죠? 오늘 좀 평소보다 어려 보이게 약간 새내기 느낌 진짜 내가 말하고도 진짜 양심 찔린다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집 구했어요. 진짜 제가 욕심이 너무 많고 워낙에 까탈스러워가지고 웬만하면은 이제 성이 안 차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도저히 합의점을 못 찾겠다 싶으면 하나쯤은 버려야 되잖아요. 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해가 무조건 잘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요소 1번. 해가 잘 들어오는 거. 또 두 번째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소가 창문 밖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건물. 저기 진짜 한 1km 밖에 못해도 한 500m 밖에 있는 거 말고 한 2, 30m 안에 건물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면은 그 옆동이 바로 제 거실에서 보이는 절대 안 돼요. 네버. 그냥 아무리 집이 좋아도 용납 불가. 약간 뷰가 예쁘고 안 예쁘고 야경이 예쁘고 안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창문 건너편에 있는가 없는가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거실 창 밖에 그 아파트 뒤 뒷산 있잖아요. 그런 산이 있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도시인데도.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한 말이 야 여기서는 빨개 벗고 뛰어다녀도 아무도 못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을 좀 빌려오면은 저도 정말 정확히 빨개 벗고 뛰어다녀도 아무도 보지 않을 그런 집이 필요했어요. 그 건너편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면 저는 너무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건너편에 절대 옆동이 보여서 안 돼. 네버. 그래서 막 중개소분이 이 아파트는 단지의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막 거의 없고
있고 훨씬 더 안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장점으로 이렇게 승화시켜가지고 저한테 말을 해주셔도 들리지도 않는 거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창문 밖에 이렇게 아파트 많이 보이면 절대 안 되고, 해도 약간 전체적으로 화사하지만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만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이거 안 되고 그냥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안 되잖아요. 제가 리모델링을 해서 뷰를 바꾸거나 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을 보러 가면 창문 밖에 뭐가 있는지, 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만 너무 날카롭게 보고 나서 거기서 패스가 안 되면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노! 해버리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중개사분이 저를 해유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까다롭다, 요즘 다들 이런 데서 산다, 이런 집 진짜 없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너무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약간 현실과 타협하게끔 이렇게 만드시는데 저는 솔직히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넌 젊은 사람이 너무 까다롭다, 요즘 다 이러고 산다, 너는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와, 정말로 결국에는 막, 아 진짜 내가 문제인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고 내가 너무 현실 모르는 화롯강아지인가? 이런 생각 막 들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계속 알아보느라 밤새고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눈썹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오랜만에 약간 저렴이 아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16 브랜드 브리키 섀도우 히트 바닐라 라떼. 컬러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니까 봄봄한 컬러들 위주로 좀 사용해 주려고요. 요 두 번째 있는 컬러로 베이스 살짝 깔아줄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내가 욕심을 버려야겠다, 한 개만 버리자, 한 개만 버리자 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걸 빼고 평수를 하나 낮췄어요. 원래 사실 평수도 그렇게까지 넓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닌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꽤 큰 집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넓은 집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집 평수가 넓으면은 전체적으로 그 집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을 줄 알았는데, 방 크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10평 더 낮은 집이랑 똑같고 거실만 운동장인 거예요. 거실만 약간 쓸데없이 운동장. 저는 차라리 방이 전체적으로 좀 더 넓거나 방이 하나가 더 많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실만 그냥 엄청 커요. 거실만. 그래서 약간 아 이렇게 큰 평수의 집은 효율이 되게 떨어진다,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한 단계 낮은 평수의 아파트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딱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아파트 조감도를 보면은 어떤 아파트의 한 동의 이 평수가 거실 방향이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실이랑 침실이랑 작은 방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카카오 지도를 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앞에 아무것도 없이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조그만 동산 같은 거를. 그래서 그 산이라는 게 사실 진짜 뭐 그렇게 큰 산도 아니에요. 막 북한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동산이긴 한데 어쨌든 산은 산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각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 살구 컬러 발라줄게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밤새도록 끙끙대면서 찾다가 새벽 4시에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후 집부터는 저 집 보는 거 도와주시기로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랑 그 언니 어머님이신데 근데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제가 성격 급한 거를 언니가 알아요. 언니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언니가 아침 8시에 어머니에게 토스를 해서 그날 오후 3시에 제 그 집을 보러 가게 해준 거예요. 진짜 집에서 총알같이 튀어나갔죠. 바로 당장 갈 수 있다고, 당장 보러 가겠다고. 요 뒤에서 네 번째 컬러 이걸로 음영을 좀 더해줄게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좀 조건을 이렇게 말해서 그쪽에서 추천해주는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각 다 잡고 딱 찍어가지고 요거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밤 새다시피 하고 기다렸다가 3시에 바로 그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진짜 너무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저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보람이 있구나. 너 젊은 사람이 뭐 너무 까다로우니 어쩌니, 다들 이렇게 사느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해도 정말 무시해 가면서 그냥 꿋꿋하게 뚝심 있게 나는 절대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 부려 온 보람이 있구나.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창문 밖을 딱 봤는데 이게 창문이에요. 이게 창문이면 반은 산이고 반은 하늘인 거예요. 요만큼 산, 요만큼 하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산, 여기 하늘. 그 자리에서 나 여기 계약할 거라고. 그냥 바로 나 계약할 거라고. 100만 원 바로 보내서 그 침 발라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바로 계약서 쓰러 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일날 바로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가지고 계약서 쓸 뻔했는데 저만 그런 거니까 며칠 좀 더 참다가 이틀 정도 참다가 계약서 쓰고 도장 꽝꽝 찍고 왔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의견 없습니다. 무조건 제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제가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해라. 자기는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집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뷰라로 속눈썹 찝어줄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평수는 조금 줄어가지고 집은 조금 작아졌지만 오히려 이제 그냥 거실만 운동장인 그런 아파트보다 제가 선택한 집이 훨씬 더 효율이 좋더라고요. 침실 사이즈도 똑같고 작은 침실 두 개 다 사이즈 똑같은데 거실만 확 차이나는 그런 느낌? 일단 뷰에서 완전 성공. 또 이게 아예 산만 있으면 산에 가려서 해가 조금 더 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산 반, 하늘 반이다 보니까 이 하늘에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그래서 제가 해가 좀 잘 들어오냐고 지금 살고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해가 너무너무 과하게 잘 들어와가지고 겨울에도 가끔 더워서 커튼을 항상 치고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완전 브라보인 거예요. 아 브라보 브라보. 진짜 제가 눈이 멀쩡정 해가 강한 집에서 살겠습니다. 다 해줬고요. 아이라이너는 지겨우시겠지만 클리오 샤프소 심플 브라운을 오늘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집에 그렇게 오래 안 살 거예요. 길어야 2년도 안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무조건 여기로 가겠노라 하고 완전히 이제 찜해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아직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다 지어져서 매물이 후루룩 나오면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잡아놓은 가게에 의하면 무조건적으로 마음에 들 거긴 한데 혹시라도 실제로 봤을 때 내부 구조가 좀 약간 비효율적이라던가 좀 별로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여기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크고 비싼 가구는 안 살 생각이에요. 좀 약간 간소하게 필요한 것만 구비해서 지내다가 옮길 것 같아서.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볼륨 컬링. 이게 예전에 나왔을 때 다들 롱래쉬 컬링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저도 롱래쉬로 샀었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징글징글하게 섬유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영에서 샀더니 포장이 아주. 저는 속눈썹 길이가 그래도 그렇게 짧지는 않으니까 섬유질이 너무 과해도 베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볼륨 컬링으로 한번 다시 사봤습니다. 확실히 약간 그 거미다리처럼 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요즘 큰 거 하나 해결하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채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마냥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 게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해가지고 제가 미국이랑 토론토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게 6월 28일이에요. 근데 하루빨리 이제 집을 같이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6월 28일에 입국을 하고 6월 29일 날 하루 종일 밤새 짐을 싸고 6월 30일 날 바로 아웃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미국 가기 진짜 직전에 한 2-3일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보증금까지 다 빼가지고 저한테 주고 갔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지금 이 저희 집으로 와야 돼서 하루빨리 큰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이사까지 두 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짐 싸요. 벌써부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귀국하자마자 빠르게 짐 정리하고 나갈 수 있어서 제가 또 성격상 대충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가는 꼴을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무조건 박스 우체국에서 다 사가지고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제가 못 봐요. 그걸 아예 보지를 못해서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내가 집 알아보느라고 혼자서 그 고생고생을 다 했으니까 가전제품이나 그런 거는 당신이 다 알아봐라. 내가 터치 안 하게끔 알아서 다 알아보고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가격은 얼마인지 어디서 구매하면 좀 더 싼지 어떻게 묶어서 하면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아보고 정리해서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아보라고 하고 시켰더니 저희가 지금 아이폰 메모장을 공유를 해요. 남자친구가 제 맥북을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 맥북이 제 거다 보니까 그 맥북으로 메모장에 뭐라 뭐라 적으면 제 핸드폰에 그대로 다 들어와요. 연동이 돼가지고. 근데 며칠 전에 메모장에다가 막 이렇게 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땡땡이의 조신한 홈스리스트 이렇게.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얘네들도 하루빨리 이제 가서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싹 다 알아봐놔야 돼요. 저렇게 메모장에 대충 하는 거 말고 엑셀 파일로 제대로 시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마스카라 지금 다 해준 건데 요거 제가 방금 처음 뜯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액이 덜 꾸덕꾸덕할 때인데도 엄청 묵직해요.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쓰다 보면은 얘가 조금 더 굳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묵직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강력하기는 진짜 엄청 강력해요. 최근에 썼던 마스카라 중에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터치 안 해도 진짜 강력하게 빡 이런 거 원하시면은 추천이고 자연스러운 느낌 원하시면은 비추천. 오늘 치크는 3CE 페이스 블러시 피치 스플래시라는 컬러예요. 약간 볼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막 이사하기 한 2주 전부터 가구 보러 다니고 이거를 못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으니까 남들보다 약간 인테리어나 이런 게 완성이 되려면 이사하고 넉넉 잡아서 한 달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서 이사 가자마자는 아마 냉장고나 세탁기가 뭐 하루 이틀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침대도 아마 늦게 들어오고 해서 잠도 거기서 못 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마 집에 가서 잘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영상을 못 찍는데 어떡하지? 코는 살짝만 지나가줄게요. 이렇게. 아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이다. 립은 오늘 어퓨의 과즙팡 무스 틴트 너무 화가 나. 저는 너무 화가 나보다 그 자두 졸려? 걔가 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게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요런 정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너무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연하지도 않아요.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뻐서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면 요런 컬러예요. 살짝만 스머징 해주고 워낙에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풀립으로 발라주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다 아이섀도우랑 치크랑 다 피치피치 하다 보니까 립까지 또 너무 피치피치 오렌지 오렌지 하면은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니까 립은 이렇게 약간 로즈 컬러 무화과 컬러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쿨과 웜의 중간에 있는 로즈 컬러로 중립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이제 대학생분들이 따라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간단하면서도 색감이 뿅뿅뿅뿅 강하게 있기 때문에 확 봄인 것 같은 느낌이면서도 과하지 않고 또 오늘도 이제 로드샵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얘도 로드샵, 얘는 로드샵은 아니구나. 어쨌든 뭐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니니까 마스카라도 페리페라, 예삐아, 그 시스틴 브랜드 쿠션 에스쁘아였고 뭐 닥터지, 토니모리 다 이제 막 엄청 비싼 애들은 안 썼어요. 지금 촬영하면서 이 머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눌려가지고 고데기로 한 번 더 만져보고 다시 올게요. 요즘 약간 빠진 느낌이 이쪽은 이렇게 누르고 이쪽은 누르고 이쪽은 이렇게 좀 볼륨감을 동그랗게 이렇게 줘서 약간 고전적인 그런 느낌에 좀 빠졌어요. 고데기로 동글동그랗게 말아가지고 볼륨감을 줘서 살짝 뒤로 넘기는 식으로 아예 똑단발은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좀 다르게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약간 비대칭 얘는 이렇게 누르고 얘는 거의 안 나오게 잔머리만 살짝 이렇게 해주고 이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은 이 가디건은 자라입니다. 자라 융그린 겟레디의 꽃
향수 마무리. 오늘 향수는 제가 고민하다가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얘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향이 되게 좋긴 하지만 제 기준 너무 달아서 저는 조금 더 은은한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손이 가진 않는데 오늘같이 약간 좀 화사하고 밝은 느낌의 룩이랑은 확실히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되게 달달한 꽃향이 아니라 약간 달달한 과일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달달하지만 그렇게 역하지는 않은 향인데 다른 계절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봄에 뿌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향이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10대 분들이 뿌리기에도 참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향이에요. 근데 이 블랙베리 앤 베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뿌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분들도 뭐 10대 분부터 해서 뭐 20, 30대까지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게 워낙에 달달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피하세요. 여름에 이거 뿌리면 계속 벌이 꼬여요. 난 벌 진짜 절대 가까이 오는 거 싫다 하시면은 여름에는 잠시 넣어두시는 게 진짜 벌 엄청 꼬여요. 오랜만에 뿌리니까 또 되게 좋은 것 같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빠르게 따뜻해질 것 같은데 다들 더 늦기 전에 봄 날씨 많이 즐기시길 바랄게요. 밖에 많이 나가서 요즘 공기도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하늘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꽃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